살 더 먹으니까 기계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된 거지. 닭발, 족발 등의 콜라겐이 많다고 하지만 주름 확 펴주는 건 아니야. 주름은 개선보다 X형이 훨씬 중요해. 안녕 동생들. 한 살 더 먹으니까 괜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눈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이 댓글에 보니까 안티에이징에 대해 궁금해하는 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오늘 안티에이징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했어. 안티에이징이 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내용들까지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안티에이징은 말 그대로 노화 방지, 항노화를 의미해. 안티에이징의 범위는 뷰티 외에도 건강이나 생활 등 그 의미가 포괄적이지만 언니는 뷰티 유튜버니까 주름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할게. 주름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노화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노화는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내인성 노화이고 또 하나는 외인성 노화야. 내인성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 피부 표피가 얇아지고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서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이 그 특징이야. 반면 외인성 노화는 시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에 스트레스, 외부 환경 등 외적 요인에 의해서 노화되는 현상을 말해. 예를 들어줄까? 얼굴이나 목, 손등과 같이 밖으로 노출된 피부보다 팔 안쪽이나 가슴처럼 노출이 잘 안 되는 피부가 더 좋다고 느껴지지? 그게 바로 외인성 노화 때문이야. 밖으로 쉽게 노출되는 피부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지. 피부 중 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은 진피층이야. 진피층에는 섬유화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세포는 교온 섬유인 콜라겐과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지. 근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섬유화 세포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돼. 따라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지. 일단 주름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알지? 그래서 언니가 연령별로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10대? 사실 이때는 그냥 피부가 좋아. 특별한 피부 관리법이 필요하진 않아.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건 있지. 바로 여드름이야. 언니 여드름 영상 봤지? 10대 때는 이 여드름만 조심하면 된다고. 다음은 20대. 20대도 크게 특별히 관리법이 필요한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미 알려진 수분 보충이라든가 자외선 차단만 잘하면 되는 거지. 대신 건성 피부나 눈이 큰 친구들은 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주면 좋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발라줘야 하고, 이제 20대 중반으로 넘어가서 후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름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된 거지. 지금 당장 주름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심해지거든. 이 20대 후반부터 30대에는 안티에이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지. 주름 개선에 좋은 화장품을 쓰고 바를 때도 리프팅 알지? 주름이 생기지 않게 신경 쓰면서 발라줘야 하는 거야. 이후 40대부터는 사람마다 달라.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관리를 해줘야 하고 특히나 검버섯, 기미 등이 생기게 되면 사실 화장품으로는 좀 어렵거든. 그럴 때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해. 언니가 주름 개선 제품을 바르는 팁을 좀 줄게. 잘 들어봐. 우선 기능성 화장품을 피부에 가장 먼저 발라주는 게 좋아. 그럼 기능성 중에 어떤 제형을 먼저 발라야 하는지 고민이 되겠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묽은 제형부터 발라주면 돼.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을 바른 부위는 다른 화장품을 덧바를 경우 희석이 되어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덧바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일단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고 수분을 증진시키는 성분이야. 그런데 이 콜라겐은 진피층을 통과하기엔 분자량이 너무 커서
피부에 직접 침투하기는 힘들어. 하지만 콜라겐 자체가 흡수되진 못하더라도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성분들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족발처럼 콜라겐이 많은 음식도 효과가 없나요? 대표적으로 닭발, 족발 등에 콜라겐이 많다고 하지만 소화 단계에서 이미 콜라겐은 다 분해되기 때문에 그 콜라겐이 나의 진피층에 흡수될 리는 만무하지. 엑스, 식약처에서 고시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신, 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하지만 이 성분들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지 주름 확 펴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주름 개선 제품을 두껍게 바른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니고 그 무게감 때문에 피부가 더 처질 수도 있거든. 주름 개선 제품은 화장품에 표시된 권장량만큼만 바르면 충분해. 비타민C가 함유된 앰플이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다? 세모, 이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의 작용, 즉 산화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야. 항산화 작용의 도움, 이런 문구 어서 많이 봤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 이외에도 피부톤 개선, 콜라겐 합성 등 피부 전반의 노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비타민 중에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비타민C는 농도가 20% 이상 되면 피부 흡수율이 감소하고 제품 제형의 pH가 높을수록 제품의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타민C 함량이 20%가 넘지 않으면서 pH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 레티노이드 성분의 화장품은 임산부는 바르면 안 된다? 세모,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와 비타민 A의 유도체를 총칭하는 용어야.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주름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성분이지. 아무튼 비타민 A 성분이란 뜻이야. 먹는 비타민 A는 기형아 위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절대 복용을 금하고 있어. 하지만 바르는 비타민 A의 경우는 먹는 것보다는 흡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아. 하지만 사소한 것도 신경 쓰이고 조심하고 있는 임산부가 굳이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된 레티노이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권하고 싶지는 않아. 오늘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봤는데 어땠어? 궁금했던 것들이 좀 해결된 것 같아? 주름은 개선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해. 우리 동생들도 오늘 언니가 알려준 대로 미리미리 관리해서 늙지 않는 동안 피부로 관리해보자고. 다음 주에 또 봐. 안녕.